공부할 시간 없니 역사 에듀. 역사가 재미있어 역사 에듀. 자 이제 우리 독립협회로 가볼까요? 챕터 4. 자 이제 동학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독립협회와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한제국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도 있으니까 요 흐름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지구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아까 우리 언제부터 동학농민운 1차 봉기부터 해갖고 아가파처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게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고 지금 우리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러시아 공사관에 계셔요. 러시아 공사관에 옮긴 걸 아가파천이라고 했었죠. 자, 고종은 지금 러시아가 좋아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러시아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요. 어쩌면 일본이 더 싫어서 러시아 공사관을 간 겁니다. 러시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본이 더 싫어서, 그렇죠? 일본이 더 싫어서 경복궁에 머무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 간 다음에 고종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 좁은 그 넓은 경복궁 놔두고 이 좁은 그 러시아 공사관 들어왔는데도 뭐 남대로 이제 마음은 편안했나 봐요. 자. 그런데 자 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고요. 자, 일단은 아간파천 이후에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미리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아간파천 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자, 봐요. 우리가 여러 강대국들하고 자, 뭐 미국하고 최초로 이제 미국과 이제 맺은 조약에서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조항이 뭐가 있었죠?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열강 국가들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항상 최애국대우 조항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도 이제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조약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 개정 과정에서 이제 최애국대우 조항을 일본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열강 국가들하고는 다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리 왕을 당시 조선의 왕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요구 안 했을까요? 뭐 했겠죠.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각종 이권들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권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 이권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수용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요. 바로 최애국대우 조항을 든 거죠. 얘 쟤한테만 줘? 나도 최애국대우 조항. 나도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겠는데?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혜택만큼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뭐 영국, 독일 등등에서 자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의 각종 경제적 이권들을 다 침탈해 갑니다. 이게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는 거. 무슨 조항 때문에? 최고대우 조항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볼 텐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아간파천 보시면요. 자 고종이 아까 봤지만 제가 일본이 더 싫어서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러시아도 싫고 일본도 싫어요. 그럼 누구? 그럼 고종이 같이 기대고 있는 나라는 누구냐? 청나라? 아, 청나라 이미 아웃됐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는 이제 마탱이 갔어요. 그럼 누구야? 미국이죠. 옛날에 우리한테 거중 조정, 제 다 3국가 만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 조정을 해주고 두터운 우위를 지켜주도록 하겠다 하면서 맺었던 거중 조정,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건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미국과 바로 이제 연결을 도모할 수 없으니 누구를 자 미국에 있었던 서재필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과 연결을 도모하려고 자 미국에 가셨던 누구 서재필을 불러들인 겁니다. 서재필 재필아 원래 재필이는 이미 서재필은 이미 갑신정변 이후에 10년 이상 당시 우리나라에서 떨어져서 지내왔어요. 일본에 망명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오실 때 뭐라고 하냐? 이분은 이제 한 10년 이상 미국물 먹고 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히 뭐 미국 사람 반 미국 사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도 뭐라고 하냐? 스스로 이제 필립 제이슨이라고 그럽니다. 이분 들어올 때는 저 안녕하세요. 저 필립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 바꿨는데 이름 바꾼 게 뭐냐? 서재필로 바꾼 게 아니고 필제손으로 바꿔. 필제손. 이름 필제손. 필제손. 아이씨. 필제손? 에이, 서재필이죠. 서재필. 우리 서재필입니다. 자, 이 서재필한테 그런 거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일단 내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이유를, 누구한테? 이 민중들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거기에 내가 또 하나 부탁이 있는데, 요, 우리 사정을 모르거든. 내 사정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담은 신문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쵸?
자기 그러니까 고종의 사정을 모르는 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한문으로 적으면 돼? 안 되죠. 한글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한글이야. 그리고 우리 내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알리고자 한쪽 귀퉁이에다가 영문으로 조금 기록한다고 나옵니다. 영문으로 조금 기록한. 그래서 이후에 영문판. 그러니까 총 8면의 신문이 있는데 그중에 6면이 한글이고 2면이 바로 영문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서재필이 이제 고종한테 받았던 부탁이 바로 이제 독립신문 간행이죠. 그래서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죠. 민간신문으로서 순한글이었고 일부 영문판의 내용도 있었다. 영문 기사도 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아까 영문판도 실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사설 신문이면서 여기에 한글과 영문판이 같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재필하고 여기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여기 관리들 있을 거 아니야. 고종을 모시고 있는 관리들. 이 친러파들인데 얘네들하고 이제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사조직 같은 거. 사교 조직 같은 건데 그게 독립협회인데 자, 서재필이 이후에 독립신문 만든 다음에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자, 내가 이 신문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아무래도 우리 독립이니까 독립. 홀로서기 아닙니까? 독립이란 게 홀로서기. 우리가 이제 청에게 항상 의존했는데 이제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열강으로부터도 이제 홀로서기가 할 필요 있겠다. 독립이요. 어디서 벗어난다가 아니고요. 홀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니 집에 부모님 집에 살다가 홀로서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독립한다라고 하잖아. 홀로서기 하는 거. 그렇지? 홀로서기.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 홀로서기 하는 그러한 상징성으로서 뭘 만든다? 독립문, 독립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독립문은 예전에 청나라 사신들이 다니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면, 영문문이라고 있습니다. 영문문. 은혜 환영하면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가 뭐냐면 모화관, 모화관. 중화를 사모한다는 뜻의 모화관. 자, 그래서 이 영음문과 모화관을 옛날 청나라 사신들이 머물던 문이고 숙소인데 청나라가 청일전쟁 이후에 완전히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물고 요걸 지은 건데 요걸 지으면서 뭘 했냐? 모금운동을 해요. 모금운동. 모금운동 하니까 뭐가 될까? 당연히 이제 민중들이 이것저것 모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금하다 보니까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에 민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사실상 뭘로 바뀌냐? 바로 민중계몽단체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 독립협회는 뭐라고요? 그냥 민중계몽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독립문 독립권을 지면서 모금운동을 했고 그 모금운동 과정에 민중들이 참여하면서 이 단체가 사실상 민중계몽단체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간다. 굳이 말씀드리면 독립신문 만든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독립협회가 이제 민중계몽단체로서 이제 활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도부로서 서재필, 뭐 윤치호, 이상재, 남국 등의 지식인과 정보관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 개화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있던 뭐 급진 개화파들의 어떤 하나의 부류지만 이분들은 그때하고 좀 다른 정치 색깔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개화 지식인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각종 시민, 학생, 노동자 등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참여하고 일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민간단체로서 이제 독립협회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요. 민중계몽활동을 합니다. 자, 민중계몽활동을 하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뭐죠? 이 민중계몽활동인데 이제 만민공동회. 아, 중요합니다. 만민공동회. 잘 나오죠. 바로 이 독립협회가 주도적으로 했던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뭐 하나의 민중대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만든 민중대회. 당연히 독립협회 자체가 민중계몽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만들어 나갔던. 그러니까 민중대회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딱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열립니다. 뭐 할 때마다? 뭐 서양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계속 요구할 때마다. 정부에다가도 요구하겠고요. 그렇죠? 정부에다가 요구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부에게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시 이제 서양 세력들, 그렇죠? 열강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권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한 뭐 규탄 대회,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시위이자 하나의 민중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주도했던?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초의 민중 대회로서 외제의 내정 간섭, 이권 요구, 토지 조차 요구에 대한 저항, 그렇죠? 한마디로 뭐 민중대회에서 뭐 합니까? 뭐
러시아는 도대체 그 뭐 저령도를 왜 쫓아려고 하냐?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규탄 대회 같은 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게 되고 우리의 요구를 주장한다. 주장한다.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계속 정부에다가 주장하기도 했던 거죠. 자, 선생님 그럼 주장할 정부가 있습니까? 주장할 정부가 있습니다. 당시 아간 파천 후에 이들은요 민중 계몽 대체로 발전한 다음에 이 누구에게 고종한테 계속적으로 환궁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열강의 그 공사관 한마디로 열강 뭐 러시아 공사관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는 정릉에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있었는데 사실 러시아 말이 러시아 공사관이지 사실 러시아 영토에 있는 거나 뭐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있는 거는 이거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게 옳지 못한 행위니까 돌아오세요 라고 환궁을 요구해요. 환궁을. 그렇죠? 계속적인 환궁을 돌아오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디 경복궁 돌아가긴 너무 무섭잖아요. 여전히 일본 애들이 거기 딱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가까웠던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경운궁이라고 있어요. 경운궁. 지금은 뭐라고 있냐면 지금은 선생님 경운궁이 어디에요 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 덕수궁입니다. 서울 덕수궁.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십니다. 경운궁으로 환궁. 환궁을 하세요. 환궁을 하시고는 이때 이제 연호를 세우십니다. 이제는 연호를 뭐라고 한다? 광부라는 연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때 원구단에서 이제는 내가 대한의 황제의 국가다. 그동안은 우리는 맨날 중국의 눈치 보면서 중국이 맨날 지들이 황제라 했거든. 근데 중국 이제 끝났잖아. 청나라 끝났잖아. 아웃됐잖아요. 이제 내가 황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내가 황제 국가로서 이제 황제를 내가 선포하느라 황제 국가임을 선언하느라 이런 거죠. 그리고는 이걸 어디서 하냐? 원구단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계속적으로 이제 누구하고 정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그렇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주장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들의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럼 그들이 했던 거 행위들. 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나옵니다. 자유민권운동 뭡니까? 신체자유권. 그다음에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뭐 국민 참정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국민 참정권. 요거 봅시다. 국민 참정권. 요 국민 참정권. 참정권이 뭐예요? 정치 참여할 수 있게 달라 이거잖아요. 정치 참여할 수 있게 달라. 우리도 정치 참여할 수 있게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하려면 뭐 한다? 의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뭘로 갑니까? 의회 설립 운동으로 갑니다.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독립회에서 거의 뭐 절반, 3분의 2가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참정권 운동이 결국 의회 설립으로까지 갔다. 우리도 미국처럼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뭐가 필요하다? 그 의회가 필요하다. 라면서 의회 설립 운동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이권수 운동이라고 하죠. 자주국권 운동 또는 이권수 운동이라는데, 자, 이권수 운동 뭐 한다? 우리 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 권리들. 열강들이 자꾸만 우리의 이권들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경제적 이권들을 뺏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누구? 특히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러시아. 당시 개화지식인들은요, 가장 미웠던 나라가 누구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우리 일단 고종을 이제 데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싫어.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꾸준한 계속적인 어떤 이권수 운동을 벌여요. 두드러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러시아가 이때 저령도를 조차하겠대요. 조차라는 얘기부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차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쓰겠다는 건데 저령도가 도대체 어디에요? 라면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 부산 영도를 예전에 절영도라고 불렀어요. 자, 부산 영도. 즉, 저령도를 일정 기간을 빌려서 그곳에다가 뭘 하겠대요? 저탄소를 짓겠대요. 저탄소가, 탄소를 적게 하자는 게 아니고 석탄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석탄 저장고를 짓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거점지죠. 자기네들은 이제 남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중간에 여기다 항구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연료 넣는 그 석탄 저장고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당시 우리에게 간섭을 하면서 자 군사 교련단, 뭐 재정 고문단 이런 것들을 보내왔거든요.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를 간섭하려고. 그런데 이 독립회가 계속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이고 결국 철수시키는데 결국 일조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금융권도 어느 정도 조금의 이제
간섭을 하고자 한러은행 같은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저도 폐쇄시켜버립니다. 알겠죠? 폐쇄시켜버린다. 이 대상이 다 누구였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가 저령도 주차하려고 하자 저지했고, 러시아 군사교련단, 러시아 재정고문단 철수시키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한국의 합작으로 만들면서 러시아의 어떤 이 재정적인 어떤 그런, 간섭에 대해서, 간섭을 피하고자 이거를 없애라! 라고 해갖고 결국 뭐 한다? 성공을 거둡니다. 예, 대단한 민간단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민간단체였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프랑스 독일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합니다. 자, 독일 프랑스는 우리 앞에서 삼국 간섭 당시에 러시아가 혼자 한 게 아니고 프랑스 독일 거로 됐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친하잖아. 러시아하고 친했던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 이권 수호를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저항 운동을 저지 운동들을 펼쳐 나갔던 겁니다. 성공을 거둬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 미국, 뭐 영국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개화지식인 자체는 러시아가 그 주 대상이 러시아였던 거지. 사실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다 똑같은 제국주의가들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얘네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단지 이제 러시아는 우리나라 당시 왕을 이제 자신 공산간에 데리고 있다라는 이유인 거지, 그렇지?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갖고 왔던 경제 이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던 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독립협회도 이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어디까지 하냐? 보스파 관료들 퇴진 요구까지 합니다. 독립협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만민공동을 통해서 요구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정부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반정부단체가. 그래서 보스파 관료의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은 정부의 관료를, 자, 내각을 바꾸는데도 나름대로 이 독립협회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내각이었던 박정희 내각이 이때 수립이 됩니다. 진보적 내각, 박정희 내각. 진보적 내각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협회가 그래 너희들은 우리하고 말이 통하겠다, 이제 독립협회가 박정희랑 너희들 진보 내각은 그래도 우리하고 통하겠다. 그 박정희 내각에서도 뭐 하나요? 아 그래 알았다. 너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우리가 한번 모일까 이런 거죠. 모일까? 너희들이 만민공동회 열었잖아. 그럼 우리하고 같이 모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관민공동회인 거예요. 관민공동회. 제가 아까 그랬죠. 만민공동회는 지금 이제 여러 차례가 열립니다. 여러 차례가 열려요. 여러 차례 열리는데. 관민공동회는 딱 한 번 열립니다. 한 번. 알겠죠? 만민공동회는 여러 번 열려요. 계속 규탄대회 갖고 저지운동 벌이고 하면서 여러 번 민중대회를 개최하는데 관민공동회는 딱 한 번. 그러면서 정부 내각에서도 마찬가지고 독립협회가 무엇인지 서로 이제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의를 본 게 헌의 6조를 결의합니다. 헌의 6조. 자, 우리가 이제 교재 보시면은 헌의 6조가 나와 있을 겁니다. 헌의 6조가. 거기 끝에 보시면은 헌의 6조에 대한 챙겨가는 포인트 해갖고 나와 있죠. 그쵸. 헌의 6조. 자, 헌의 6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대한제국이잖아. 그쵸. 대한제국이잖아. 그쵸. 일단은 지금 대한제국 시대에 지금 독립협회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이. 같이 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1조에서 뭐라고 하냐. 거기 나오죠. 외국인을 의지하지 않고 관과 민이 합의하여 전제황권을 공고히 한대요. 일단은 처음에는 약간 뭐라고 하냐. 고종을 암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짝 페이크인지 모르겠지만 고종을 암시시키려고 전제황권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조부터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권조약은요. 근데 왕이 하지 않고요. 저희 중추원, 그렇죠. 대신과 중천의장이 합동 날인하겠습니다. 뭐라고? 대신과 중천의장이 합동 날인다. 왕이 아닌 대신과 중천의장.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려는 의회의 의장을, 중천의장이 바로 의회의 의장이에요. 그 만들어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그들이 이제 그 이권조약에 관여하겠다 한 거죠. 그리고 재정은 탁지부에서 한다. 탁지부 아까 봤죠? 팔아문이 칠부가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범죄는 재판하되 피고인권을 존중한다. 그렇죠? 재판이 안 끝났으면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 이거죠. 피고는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했는데 아직까지 피고인 상황, 아직까지 피고, 범죄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 약간의 아까 자유민권 사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자, 요런 내용을 담은 게 헌의 6조입니다. 헌의 6조. 그렇죠? 헌의 6조. 헌의 6조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1, 2, 3, 4조 내용은 어느 정도 체크합시다. 알겠죠? 1조는 전제권이 공고해야 한다. 일단 안심시킨 다음에 이권조약과 재정 관련 부분과 그다음에 뭐 피고 인권 조정 이런 것들을 담은 게 헌의 6조입니다. 그중에서 1, 2, 3, 4조 체크합시다. 오케이. 한마디로 뭐냐면
왕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군주를 인정하지만 군주의 역할을 약간 약화시킨 거죠. 입헌군주제입니다. 알겠죠? 입헌군주제. 자, 그래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의회식 중추원. 그동안은 가만히 있던, 그 기능이 별로 없었던, 고려시대부터 있었지만 조선시대도 와서 그 기능이 사실상 좀 없었던 중추원을 뭘로 바꾸려고 한 거야? 이걸 의회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의회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 말 그대로 의회식 중추원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를 바꿔갖고 관제, 의회로 바꿔갖고 이거를 의회식으로 바꿔갖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쵸? 했는데 어떻게 됐다? 보수 세력들이 이 독립협회 때문에 쫓겨났던 보수 세력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반발한 거죠. 반발했는데 어떤 식으로 반발하냐? 대놓고 반발한 게 아니고요. 왕한테 익명서를 보낸 거야. 익명서. 익명서가 뭐예요? 이름 없는 서신을 보낸 거죠.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에서 왕은 있나 없나? 없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름 없는 서신으로 왕한테 보낸 거야. 고종 깝도 난 거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의회까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야 내가 그 서신을 보는 고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저것들이 나를 이거 뭐야 이거 나 인정하던 거 아니야? 인정 안 한다고? 열받은 거죠. 그래서 누굴 부른 거야? 야 보부상들 있냐 이런 거죠. 보부상들 있냐? 보부상들은 항상 뭐라고 해서 정부의 용역이에요. 용역들입니다. 정부하고 이제 정경 유착이 돼 있어갖고 용역으로서 활동했던 게 보부상들이에요. 보부상 있냐? 그러니까 보부상 예 전하 하면서 오니까. 야 요즘에 나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다. 독립협회. 야 니들이 어때 좀 정리 좀 해라.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 보부상들 용역이라고. 알겠습니다. 보부상들 모여 이러면서 자 우리 고종께서 명을 내리셨다. 조직을 만들자 하면서 급작스럽게 급조된 조직입니다. 뭘까요? 황제 국가니까 황국협회 해갖고 보부상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보부상들이. 그치? 급작스럽게. 이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독립협회 해산시킨다면 그들의 임무가 끝나고 그대로 해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원해서 만민군도 숙련했고요. 나중에 군대까지 동원해갖고 만민군도 강제 해산시킵니다. 바로 한국협회. 요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로서 정부 고종의 명을 받아갖고 이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게 1898년 12월 달의 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독립협회는 어떻게 됐다? 끝났다. 알겠죠? 해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의의와 한계는요. 뭐 자유민권과 그렇죠 근대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주 근대화 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치고 민중계몽이라는 측면에서 앞에 있던 여러 어떤 다른 어떤 운동하고도 좀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운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 배척에 대한 이중적 태도 그렇죠 왜 외세 배척은 주로 러시아 대상으로 했고 미국 영국 일본에도 우호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동맹인데 한마디로 열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런 한계점들을 남겼던 게 바로 뭐라고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요건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알겠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의회 설립 운동 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리하시면은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대한제국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함께 갔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가다가 결국은 이제 고종이 결국은 이제 황국협회 같은 보부상단체를 모아서, 결국은 보부상으로 중심이 된 한국협회를 투입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은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믿을 사람 없다! 이런 거죠. 믿을 사람 없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말 황제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 후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제국 수립 당시 상황 볼게요.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독립협회가. 그렇죠? 황국 여론이다. 독립협회가 주도했고 황국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선 일본의 세력 균형이 있었다. 지금 현재 고종이 어때요? 지금 내가 러시아 공산에 있지만 물론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지금 일본은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철저하게 어쩌면 되게 약간 좀 팽팽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도 확실하게 여기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고종이 이때다 싶은 거죠. 이때 싶어갖고 황궁하신 다음에 이제는 진짜 얘들이 눈치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이때 힘을 키워갖고 빨리 그들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진짜 자주국으로서 쓸 모습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황궁을 결정했고요. 연호를 광무로 했고 광무로 먼저 선포를 합니다. 1897년 1년 만에 황궁한 다음에 4월 달에 광무라고 했고 10월 달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 황제제에서 거뒀던 것이 환구단 또는 이거를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원구단이에요. 똑같아요. 환구단 원구단 똑같은 말입니다. 황구단 원구단
자,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구단이라고 나왔죠. 원구단, 그렇죠? 원구단. 아, 황구단이라구나. 황구단. 황구단, 원구단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원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황제는 천자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자식이다 해서 천자 또는 천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황제니까, 이제 하늘의 자식이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환구단에서 이제 즉위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과는 이제 중국 누구예요? 청나라. 청나라는 이제 4대 강제를 청산했고, 이제 자주 독립국가. 이제 청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라.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황제 해도 되지. 청나라는 이 청나라 맨날 눈치 보면서 청나라 황제니까 우리는 맨날 청나라 제후다 해갖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간섭에 벗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황제. 그리고는 이제 자중립국가, 러시아, 일본. 아, 아직까지 완벽하게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해요. 이때를 찬스로 이제 자중립국가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독립협회하고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해서 뭐 의회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익명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고종이 독립협회마저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황국협회 보내갖고 해산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독립협회 해산된 이후에 우리 고종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제는 내가 황제인 내가 주도해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거죠. 독립협회도 믿지 못하겠고 이제 진짜 대한제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자 하면서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한다?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세요. 대한국 국제를 뭐 한다? 공포한다. 선포라기보다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한다. 이렇게 선포라기보다는 발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발표한다 또는 공포한다. 대한국 국제가 뭔데요, 선생님?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 있을 겁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국이다. 자, 보세요.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래요.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권도 가지고 육해군을 통솔한답니다. 다 가졌네? 정말 황제 권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겠다는 얘기죠.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고, 그 다음에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육해군을 통솔하고 다 하는 거네요. 자, 누가 다 하겠다고요? 황제가 다 하겠다는 거죠. 사실 진짜 황제국권을 표방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한다? 원수부 설치합니다. 자, 원수부 설치한다. 원수부하면서 자기가 군권을 장악한다. 아까 봤잖아요.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육해군을 통솔하고 이런 모습들인 거죠. 자, 여기까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시위대하고 진위대인데 요건 병력 증강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간도 관리사 파견합니다. 외교부. 자, 우리 자주국이니까 자주국으로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당시 우리 한반도 대한제국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간도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라고 한다면 밖에 있는 우리 민들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그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민들을 보호한 차원에서 이범윤이라는 분을, 자, 중요합니다. 이범윤은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요. 한마디로 간도에 있는 우리 민들도 우리 백성이니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 파견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는 뭐 한다? 청나라와는 이제 대등하게, 이제 너희들의 우리가 속국이 아니야. 너희들의 이제 간섭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주적으로 맺자면서 한청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한청 통상조약. 자주적으로.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조약이고요. 그 다음 독도. 그쵸. 독도도 우리 땅이다. 이런 거죠. 맨날 일본 어민들이 자꾸만 나타나 독도군에 나타나니까. 야. 앞으로 말이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한다. 강원도 울도군으로 승격신 다음에 그 울릉도 주변에 있는 독도란 섬도 같이 관할한다. 황제의 명령 41호라는 칙령 41호 발표하면서 독도까지 울릉도뿐만 아니고 그 울릉도 주변에 독도까지 관할한다고 하면서 뭐한다? 우리 영토임을 계속 주장합니다. 자주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냐. 자주적.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9번입니다. 9번. 왕권과 군사권은 황제가 장악한다. 옛날 것은 그대로. 옛날 바로 황제, 왕의 권한이 강했던 전제 왕권의 시대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혁 방향은요, 딱 보면 알겠죠. 9번 신참이에요. 9번 신참.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되 일단 옛날 거, 정치는 옛날 걸로 할 거야. 단 지금은 새로운 개항기, 새로운 근대 시기를 맞이했으니 이제 경제만큼은 이제 근대적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근대적 경제 그 상황을, 경제적 모습들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일단 정치는 옛날 걸로. 구본이잖아.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는 거니까 그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참고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무슨 사업? 자, 이거 잘 나오다. 양전지계 사업. 자, 우리가 그 전까지는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명확하지가 않았다고. 어떻냐? 보통 있잖아요. 땅 문서 하면, 자, 땅 문서, 예전에 땅 문서 있었을 거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기 앞산부터 여기, 앞마당까지가 내 땅. 그리고는 수계라 그래갖고, 손으로 이렇게 딱 찍습니다. 뭐, 인감도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계야. 한마디로 이게 이제 땅 문서고, 그냥 주변 사람들도, 아, 얘, 여기가 이 사람 땅. 남대로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대략적으로. 믿음으로서, 신뢰로서, 남대로. 그게 이제 당시 하나의 뭐 소유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점유권 정도? 이 사람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정확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인식을 만든 거죠. 뭐라고 하냐? 토지를 측량한 다음에 정확하게 뭐 하겠다고 땅 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뭐 한다고? 지계 발급해 줍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땅 문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뭐 수계로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수계 모의 수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가락 나 비슷한데 가져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땅 문서를 발급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양전 토지를 측량하고 토지 계약서를 지급해 주는 이유는 한마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입니다. 이게 190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도 하나씩 하고 있는 거 측량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 발급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래서 광무개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무개혁을 뭐라고 한다? I can do it 아니면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었다. We can do it.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중인데 일본이 뭐합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켜요. 아시아의 주인을 가리자, 한반도의 주인을 가리자 하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드디어 일본, 10년 전에 일본, 청나라하고 전쟁 벌이더니 이제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자, 한반도 지역에서의 그 어떤 그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명분을 뭐라고 하느냐,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데요. 러시아란 서양 세력이 지금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넘보려고 하니까 내가 동양의 선두주자로서, 동양의 말 그대로, 동양의 선두주자로서 내가 그 러시아 서양 세력을 막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아시아 동양을 지키겠다. 한마디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쵸? 그 말 그대로 자기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평화를 위한 걸까요? 아니죠. 그 명분일 뿐이고 그냥 구실일 뿐이에요. 그 구실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우리 쪽에다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개혁하고 있는데 막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자주국가로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전쟁 벌인다라는 이유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 벌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다가 군대를 보내요. 그 개혁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개혁이 모두 중단되고 맙니다. 그 전국적 실시가 안 돼요. 하다가 결국 멈춰버립니다. 알겠죠?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건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정주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뭐라고 하냐. 나중에 일제강점기, 그쵸?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한 다음에 일제강점기 하면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자. 야, 너희들 그때 뭐 못했더라? 이런 거죠.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그쵸? 너희 안 했더라?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또 그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 땅 뺏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신참은요, 경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근대적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적 교육을 실시해서 근대적 뭘 하는 거야? 근대적 이제 공장, 회사 등을 건립하는 거죠. 알겠죠? 신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식산흥업. 산업을 심고 흥하게 한다. 산업을 심고 흥하게 한다는 거, 진흥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식산흥업. 그래서 실업교육 강화입니다. 뭐 의학교라든가 상공학교라든가 외국학교, 그 다음에 뭐 광무학교. 광무학교는 광산학교. 광산학교, 의학교, 그 다음에 상공학교 등등등등의 약간의 어떤 그 직업학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실업학교들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교육시킨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시킨 다음에 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회사 차리는 거예요. 섬유, 철도, 광업, 금융 등의 회사들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섬유회사 같은 종로, 직조사, 철도회사는 서북철도국,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인 광산회사. 금융은 뭐냐면 이때 은행도 만들어요, 이때. 이 대한제국 시대 은행, 뭐 한성은행이라든지. 대한천일은행. 만약 은행 나오면 아마 강무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거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조선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요게 언제다?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 때 만들어졌구나라고 대충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충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알겠죠?
자, 근데 시사 확정합니다. 역시 근데 신참이니까 새로운 거 참조해야죠. 전화가설하고요. 전차부설한다. 자, 요거 기억할까요? 전차부설, 철도부설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요. 뭐라 하냐.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뭐,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아, 이 회사들을 일일이 알 필요 없죠. 아까 제가 섬유에는 뭐 종로 직조사, 철도는 뭐 서북철도구, 광업은 수인광산회사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 없다고요. 그냥 여기 있는 은행 같은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근대적 시설로서 철도, 최초의 철도입니다. 다 둘 다 언제예요? 1899년 기억합시다. 1899년 최초입니다. 최초의 전차, 요거는 한성전기회사라 갖고 미국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전차고요. 요거는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지하철처럼. 그치? 철도는 당시에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최초의 철도입니다. 최초. 중요하다. 최초. 최초의 철도. 경인선. 당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33km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길이의 철도를 처음으로 깔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예요. 알겠죠? 자, 강우의 성과는요. 짧은 기간 동안 산업, 교육, 근대시설 확충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보수적이잖아. 가려면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옛날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만 참고하자라는 거죠. 약간 한계점이 있는 어떤 그런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결국 모든 개혁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중에 지게 발급도 중단됐고요. 각종 우리의 개혁들이 이제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904년이 기점이 됐던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여러분들 숨을 돌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시간 없니? 역사 에듀. 역사가 재미있어. 역사 에듀. 네, 그러면은 우리 동학농민운동부터 우리 대한제국까지 우리가 이론 개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 한번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세상을 꿈꾸다 나왔죠. 뭐 제포국민 보국함이 우리가 다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만석보 사건부터 전조화약까지 여러 어떤 내용들을 딱 제시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순서 문제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그렇죠? 만석보 사건은 아까 고분밀란이었죠? 고분밀란 후에 전조화약까지 맺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안핵사, 이용태 탄압이 있었다. 이후에 백산에서 1차 봉기를 일으켰다. 그렇죠? 그 이후에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과 맞서 싸웠다. 주로 남접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주성 점령한 다음에 전조화약 체결했다. 봤잖아.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농민군.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순창에 세포화된 거는 그 아까 우리 우금치 전투 이후, 그다음 보은 전투 이후에 이제 검거가 됐던 게 전봉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금천투는 이거 2차 봉기 때잖아요. 그렇죠? 논산에서 남적과 북적 이것도 2차 봉기 때잖아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한다. 이거는 전조화약 이후에 일본이 이제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서 문제네요. 백산봉기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에 남적과 북적이 논산 직결했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황룡천 전투 승리 후에 전주성 점령하고 전주화약 체결했다. 우리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일본군이 강제로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 점령했고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궁극기무처를 설치하면서 1차 가보개혁을 강요했었다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전조화약, 그쵸?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전조화약 체결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삼례 집회는 우리가 아까 교조신혼운동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백산봉기 전이었잖아요. 그쵸? 고분밀란 전에 이런 어떤 동학도들의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운동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토현 전투는 황룡천, 이거 헷갈리죠? 황토현이 먼저예요. 황토현 전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라남도 장성에서 황룡천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 이용했던 요게 장태라고 하는 거예요, 장태. 자, 이용태는 언제입니까? 백산봉기 이후에, 백산봉기 전에 이제 이용태 탄압으로 해서 백산에서 봉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고부관화 습격은 고부밀란은 백산봉기 전이었었죠,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된 상황에서 궁극기무처가 추진하였던, 자, 제가 아까 궁극기무처가 추진한 건 몇 차 가보개혁이라고 했습니까? 1차 가보개혁이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럼 1차 가봉진, 뭐, 김홍진 내각이니까, 뭐, 나오잖아. 김홍진 내각의 구성, 조언금지, 가부제가 허용, 과거제 폐지, 뭐, 이런 거 나왔네요.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 내용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대한국 국제는 이건 대한제국이고요. 별기군 이거는 통리기무함에서 실시했던, 우리 개화정책이죠. 원수부 설치도 이것도 광무개혁이고요.
개국기원, 청해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했다. 그쵸? 우리가 이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했잖아. 청해연호를 폐지하고 개국의 기원을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언제? 1차 갑오개혁 때. 기억나시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혁파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였잖아. 그쵸?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밑줄은 이 개혁은 뭐냐? 자, 고종이 종묘에 바친 독립서거문은 홍범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범사조는 귀몽주가 박용의 열림내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국기금처 폐지하고 일본이 누구야? 어디서? 일본 망명가 있었던 박용호를 데리고 와서 김홍재 같이 열림내각을 구성했던 게 몇 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었죠. 그럼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골라보는 겁니다. 지계발급 광무개혁이고요. 상해사인 대동상해 장통해사 이건 거든요. 1880년대입니다. 일본이 경제 침투를 계속해서 가속화하자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뭐 보부상이라든가 아니면 객주 여각 등이 뭐 상회사 지금으로 치면 뭐 주식회사 이런 거 설립해서 그들의 자본에 맞서갖고 저항을 한 거죠. 요건 그냥 가볍게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 언제입니까? 광무개혁 되고요. 영선사 파견은 이건 통리기무원, 그쵸? 통리기무원에서 파견했던 사절단이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 2차 갑오개혁 내용 때 중요한 거 교육 뭘 반포했었죠? 우리 고조께서 교육 입국 조사 반포에 뭘 설립했다? 먼저 선생님부터 양성해야지나 교사부터 양성해야죠. 한성 사범학교를 마련 한성 사범 관제를 마련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네.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은 내각입니다. 자,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고 나왔잖아요. 태양력 사용했다. 언제입니까? 그래서 태양력을 처음으로 세웠다. 그래서 연호도 건양이라고 했었잖아요. 건양. 그렇죠? 을미개혁이죠.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했다. 정답 1번이네요. 딱 나왔죠. 팔도를 23부로 개편한 건 2차 갑오개혁. 우리 기억나시죠? 팔도 23부, 경성부, 인천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수부, 광무개혁이고 환송순보를 한 거는 이거는 개화정책 초기 때죠. 이때 방문국 설치하고 그에서 최초의 우리 신문이었던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열흘마다 간행했던 한성순보 이거는 83년도입니다. 공사 노비제도 역파 과거제 폐지 1차 갑오개혁이죠. 지금은 이제 을미개혁이니까 정답 몇 번? 1번. 그렇죠? 여러분들 개혁 1차인지 2차인지 을미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다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만민공동에 나왔고요. 관민공동에 나오면서 헌의6조 한국협회 습격과 단체 해산. 딱 봐도 뭐예요? 독립협회네. 그럼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아마도 독립협회와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을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뭡니까? 이거는 아직 여러분 안 배웠죠. 이거는 1907년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애국계몽단 제요. 알겠죠? 이거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항무지 개항권 요구 저지 이것도 아까 애국개몽단체 우리 국권 피탈기의 과정에 있었던 애국개몽단체 바로 보안의 어떤 활동이 되겠고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그쵸? 이게 정답이잖아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쵸? 의회식으로 바꾸려고 했다. 요게 바로 독립협회네요. 자, 태극서관 설립해서 개봉서적. 태극서관 아직 우리 또 안 배웠죠. 뭘까요? 신민회란 단체. 이것도 애국개봉단체입니다. 신민회란 단체. 한일관계 사대집을 편찬하고 독립신문 발행한 거.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회의크를 주기 위한 거야. 자, 한일관계 사대집은 모르겠는데 독립신문은 이 독립협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할 텐데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발행해요. 이름은 같아요. 서재필의 독립신문하고 임시정부에 발행했던 독립신문 두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시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할 게 없어요. 그냥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독립신문대로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은 그 신문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뭐와 관련됐다? 임시정부와 관련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조병식 등은 건의, 소청, 도약수소의 잡배들로 하여금 광안법계 내국, 조방, 큰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했다. 익명서는, 자, 본관 대회를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윤출을 부통령으로 이상제를 내부대 진화한다. 공화정치로 바꾸려고 한다. 자, 공화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익명서를 고종에게 보내니까 고종이 거기 불안함을 느꼈고, 보부상들을 동원했죠. 그 보부상들이 만든 단체가 황국협회. 제가 그랬잖아. 정부 용역들이라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부의 용역을 담당했던 게 이 보부상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 보부상 그러니까 누가 이때 해산된 겁니까? 통립협회잖아요. 그렇죠? 황무지역권 요구 반대 운동 이거는 보안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저령도 조차 요구 반대한다. 이권수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독립파 이권수 운동,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운동, 러시아 군사교련단 철수, 러시아 재정거부단 철수, 한나은행 폐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정답 2번. 강제 투입 반대 운동 우리 아까 했었는데 또 나왔네. 대한 장황회고요. 태극 서관 아까 했었는데 신민회가 되겠고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한 거는 누가? 신문사들이 이제 이거를 주도합니다. 신문 언론사들이 이제 주도했는데 대한매일신보 같은 이런 신문사들이 주도했고요. 여기에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이 이제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보시면은 이 어지는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본래 조선왕은 홍룡포를 입었는데 왜? 황룡포는 황제만 입었거든요. 중국의 황제니까 중국 황제만 입었던 게 황룡포인데 우린 그래서 빨간색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황제 국가잖아. 대한제국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황룡포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고종 황룡포를 입고 황제 즉위식을 올리는 어디서? 원구단 또는 황구단에서 즉위식을 올린 후에 뭘 선포했다고요?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그럼 대한제국에 대한 정책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범윤을 관도관리사 임명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자주적 외교정책 간도 지역의 이범인을 관리사로 파견했었고요. 자, 칙령 41호를 발표하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킨 다음에 독도까지 관할하게 했다. 자, 우리 영토에 대한 자주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선사 파견은 언제예요? 요거 개화정책 때 통리기범원에서 그렇죠? 실시했던 거고. 건약이나 독재년은 을미개혁 때고요. 6조를 8암원으로 바꾼 거는 1차 갑오개혁이죠. 그 다음에 과거제 공사노비법 혁파 역시 1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요? 없죠.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부터 해서 어떻게 이제 국권을 피탈했고 거기에 저항을 하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시간 없니 역사 에듀. 역사가 재미있어 역사 에듀.